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아이성 발언 25인 뉴스입니다. 어제 보던득 동아이성 당위원회 상임위원 겸 이민위원회 위원장 권한대행은 제10기 동아이성 이민의회 심포지엄인 제13자 회의에서 동아이성 이민위원회가 제출한 내용은 통과시키기 위해 관련 부서와 회의를 주최했습니다. 회의에서 동아이성 이민위원회 지도자와 결론 무처는 연장의 보고서를 채택했으며, 초안은 다가온 9월 중순에 열린 동아이성 이민의회 심포지엄인 제13차 회의에서 재준될 예정입니다. 특히 2050년까지 미전은 2021년부터 2030년까지 동아이성 계획 결의안 초안의 내용이 많은 변경 의견으로 인해 다음 회기에 재준되지 않을 것입니다. 회의에서 무던득 동아이성 이민위원회 위원장 권한대행은 향후 지방인민의회의 회기에 제출을 준비하기 위해 작성 단위들이 필요한 절차에 따라 계속 완성하도록 요청했습니다. 다른 의견들이 많이 남아있는 내용 경우에 견선 주관기관은 진행 진도대로 완성하려고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국가은행은 베트남 국가은행 종체의 고객에게 외국 은행 지점 및 금융기관의 대준 환동에 대해 규정한 2016년에 발행된 법령 39호의 일부 사항은 개정하고 보완하는 2023년에 발행된 법령 제6호를 발행했습니다. 그 중에 법령은 전자 매체를 이용한 대준 환동은 추가했습니다. 이 규정에 따르면 금융기관은 대출의 특성과 금융기관의 사업 운영 조건에 부합되는 전자 매체를 이용하여 대출을 수행합니다. 이 법령에 따르면 금융기관은 보안, 안정 및 정보 보안은 돈 세탁 방지 전자 상거래에 관한 법률의 규정과 위험 관리에 관한 베트남 국가은행의 지침 및 관련 법률 문서에 따라 보장한다고 합니다. 금융기관은 법령에 따라 데이터 및 정보를 모관, 모초는 해야 하며 안전, 보안 및 백업은 접근 허가, 기록계의 완전성과 무견성은 보장합니다. 금융기관은 전자 매체로 대준 환동을 위한 조치, 형태 및 기술은 스스로 경정하고 발생 위험 있는 경우 스스로 부담합니다. 법령은 2023년 9월 1일부터 유효한 것입니다. 동아이성 여성연합은 어제 통역지구 여성연합 및 롱타임 골프 투자 및 사업 조직회사와 협력하여 코로나19 전염병이나 다른 원인으로 사망한 무모임이 있는 불행한 연 3명의 고아를 돈보는 기금은 마련했습니다. 따라서 각 고아는 300만 동에서 500만 동까지 금액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 모조기금의 총 금액은 롱타임 골프 투자 및 사업 주식회사가 후원하는 5,800만 동입니다. 이것은 베트남 여성연합중앙회가 코로나19 전염병이나 다른 원인으로 사망한 부모님이 있는 고아를 지원하고 돈 모으며 양육하기 위해 시작한 떼모님 프로그램에 포함된 환동입니다. 마리우스 울라시우차크 폴란드 국방장관은 어제 자기 국가가 2024년에 국방 예산은 대폭 늘린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울라시우차크 장관은 이전에 물린 트위터에서 350억 유로 이상이 내년에 폴란드의 국방 예산 수준입니다. 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도 우리는 이 예산을 사용하여 폴란드 군대를 현대화하고 군대를 강화하고 새로운 부대를 건설한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앞서 기자회견에서 마테우시 야쿠프 모라비에츠키 폴란드 총리는 정부가 안보 문제를 중심으로 2024년 예산안을 발표했다고 말했습니다. 폴란드 총리에 따르면 폴란드 국경 지역계 안보는 내년 국방 예산의 우선순위 중 하나이라고 했습니다. 루이스 아니시우 콜라타 시우바 브라질 대통령은 어제 브릭스와 주요 신흥국
의 공동 회의는 극구했습니다. 루이스 이나시오 쿨라타 시우바 대통령은 요하네스버그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열린 브릭스 정상회의가 끝난 후 기자회견에서 브릭스와 주요 친개국 정상의 회동은 양측이 모여 과학기술 진보, 민주주의 등의 문제를 논의한 수에는 양자의 기회가 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앞서 브라질 대통령은 8월 22일에 브릭스가 주요 친개국 이나 주요 20개국과 같은 다른 국제기구와 경쟁하지 않은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도나이성 뉴스입니다.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